자, 요거를 여러분이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웹서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높은 이유가 이제 그거죠. 웹서버 돌리려고, 그 다음에 DB 서버 돌리려고, 그 다음에 백엔드 프로그램 실행, 요 세 가지 이유가 큽니다. 요거는 이제 엔진엑스가 있고 아파치가 있고요. 요거는 뭐 마리아DB가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유료죠 이거는. 자, 백엔드 프로그램은 뭐 JSP, PHP, 뭐 파이썬 등등 있는데, 네, 우리가 지금 요건 했죠. 요거 했습니다. 요거. 그 다음에 요거에 짝이 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. 요거잖아요. 요것들의 짝이 되는 프로그램은 뭐죠?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에 짝이 되는 건 뭐예요? DB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. 요거 웹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? 브라우저. 그죠? DB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예가 SQL 많아요. YOG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MySQL 워크벤치 이런 것도 있고요. 되게 많습니다. 하이디SQL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DB에 대한 설명 없이 갑자기 여기 나와서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, DB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눅스를 배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DB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DB를 다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쓰인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천천히 우리가 나중에 블로그 만들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. 네. 네. 됐습니다.